자, 이어서 대리 경작 임대차를 보죠. 농지의 대리 경작.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요. 이 농지 소유자가 A입니다. A가 직접 농사를 지는 경우라면 농사를 지었는데 방치했어요. 아니면 이걸 합법적으로 B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B가 임차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임차인이 또 방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국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죠. 이 많은 농지들이 놀고 있으면 바로 경제적 손실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민 구청장이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사람을 대신 농사짓게 보내는 것, 이걸 농지 대리 경작제를 합니다. 이때 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보내게 할 때는 무턱대고 보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보낼 거야라고 지정 예고를 해요. 미리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리 경작자 지정해서 농사 이렇게 한다라고 이네들한테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고에 대하여 무슨 소리입니까? 농사 짓려고 씨앗 땅속에다 묻어놨는데 씨가 써가지고 풀밭이 됐을 뿐이지 농사 짓니다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네들 이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으면 이 지정 예고를 받고 나서 늦어도 바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얘네들 바로 지정해서 나가는데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에는 누구를 지정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대리 경작자는 그 지역에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1차적으로 지정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경작을 싫다라고 해요. 그럴 때는 2차적으로 누구를 지정할 수 있냐? 그 지역에 농업 생산단체, 학교 그리고 경작 응원한자 이네들을 대리 경작으로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때 이네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할때 무한정 농사 짓게 할 수는 없어요. 이때 대리 경작 기간은 꼭 아셔야 돼요.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으로 할까요? 대리 경작 기간 3년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꼭 암기하시고 몇 년이다고요? 3년. 대단하셔. 대단하셔. 그래. 그래. 이걸 모르는 것이 이상하지. 아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 여기 봐봐요. 이 대리 경작자, 이 사람이, 대리 경작자가 들어가서 농사일 때게, 어때? 성실하고 좀 그렇다면 열심히 농사해서 가을에 수확 많이 올리라고 결음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퇴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결음은 땅속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3년 가는 거예요, 3년. 걸음바로 몇년 간다고요? 3년 간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3년은 보장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 수치 알아두시고, 대리 경작 기간. 이때 봐보세요. 이 친구가 이제 대리 경작처로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 쳤어. 그때 수확을 했어, 가을에. 수확량이 나오면 다 가져갈까? 토지 사용료를 이 토지 소유자 임차인한테 줘야 될까요? 그래요.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갖다 줘야 되냐? 이게 중요해, 이제. 오, 좋았어. 그래. 10%. 100분의 10.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에요. 몇 퍼센트 갖다 준다고요? 10%. 그러면, 가을에 이 대리 경작가 쌀 10가마를 수확했다 합시다. 1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몇 가마니를 갖다 주면 될까? 그래. 한 가마니. 한 가마니를 갖다 두지, 두 가마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마니라 한 가마에다. 10가마를 수확했다면 한 가마가 바로 10%. 알겠죠?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 그러면 수확을 해가지고 오늘 가을에 수확, 10월 30일 날 수확했다. 그러면 이쌀한 가마를 갖다 수확량 10% 갖다 줄 때게 기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대리 경작자 쌀 먹은 데까지 먹어보고 그 다음 해까지 먹다가 여름에 다가오니까 벌레가 좀 생기려고 그러네? 그때 갖다 줘버리면 속 터져버리죠? 그쵸? 그래서 우리 보세요. 수확했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너 경작자, 대리 경작자, 이네들한테 2개월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개월이요? 2개월. 이 정도는 알아주시죠. 대리 경작 3년, 10% 2개월 이 정도만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191페이지 보면 대리 경작 기간 중에 있다. 그러더라도 이 대리 경작가 보니까요. 여기 봐봐.
대리 경작자가 아직 3년도 안 끝났는데 손발 들어버렸으니까 아, 농사 못 치겠다. 그러니까 중대 포기하면 중지시킬 수 있어요. 계약기간. 알겠죠? 그리고 또 이 대리 경작자가 3년 동안 보장을 법에서 해줬는데 이 친구가 대리 경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맴 술 먹고 걸리 밑에 잠만 자고 있어요. 농사도 별로 안 짓고. 거의 그냥 농사 안 짓고 똑같이 그래. 게을리하고 있어. 그럴 때도 중대 그냥 해지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 아무튼 그런 또 봐보세요. 이 토지 사용일을 올해 농사지어 갖다 줬는데 안 갖다 주고 속된을 개개해버렸어. 개개해버렸어. 속 터져버리지. 어? 그러면서 3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도 중도에 중지를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 중도, 그 대리경작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 소유자이냐, 농지 소유라든가 이 농지 임차인이 다음에 이 3년 기간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농사 성실히 쉴 테니까 대리경작자 지장하지 마세요라고 의견서를 낼 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그럴 때는 몇 개월 전에 미리 말해야 되냐? 3개월 전에. 그게 나와 있죠? 그거 뭐 가볍게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나오는데 요즘에 이 파트가 좀 뜨거 있어요.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뜻은 알죠? 차이가 뭐예요? 오, 좋았어. 이것은 유상. 이것은 무상. 그래. 그래서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유상 사용을 하게 그런 빌려준 거죠. 이때 농지 소유자는 이 농지 소유자가 A다 그러면 원칙은 자기가 작용을 해야 돼요. 작용하시면 법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에서야 그냥 임대하고 사용대하고 너 소유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사유가 있어요. 191페이지 보면 그 사유가 박스와 같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 아까 우리가 농지 위탁경영 사유를 공부했는데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면 다 임대 사용대가 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특히 3번 좀 봅시다. 3번을 보면은 몇 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 그거. 자,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고 계신 농업인이 계신데 이분이 농지 소유로서 60살이 되었어요. 근데 올해 내려갈 때 59살이 내려갔어요. 농지 몽땅 취득해서 60살 1년 돼버렸네. 1년 되니까 60살 됐네. 그때 나 어우 이거 농사 지금 장난 아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임대에 무상 사용케 해서 빌려주고 자기는 토지 사용료 받고 놀 수 있냐? 아니에요. 바로 최소한도 농업 경영기간이 5년은 넘어야 돼. 알겠죠? 동우시권이다. 몇 세 이상이고? 60세 이상이고 몇 년 넘어야 된다? 5년. 그래, 그 수치를 동시 좀 머리에다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소유학원 농지를 주말 청정 농용을 할인자 임대 사용케 한다. 이때 소유학원 농지가 어떤 농지냐? 자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농지예요. 농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빌려줄 때가 하나냐? 주말 청정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사용케 하는 거. 주말 청정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어부라는 자에게 임대 사용, 무상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합시다. 통과해서 보면은 저기 넘어갑니다. 7번 하나 봅시다. 7번. 이 농림축산식품장이 인정하는 임의자를 위하여 빌려줄 수가 있어. 자기 농지를 어떤 사람이 임의자 하려고 그래. 그때는 몇 개월 이내에 범해서 빌려준 것은 가능하냐? 8개월 빌려주고 해소하는 건 가능해요. 임의자. 내가 올해 봄에, 바로 봄에, 마늘을 재배해가지고 수확했어. 근데 누가 좀 빌려달라고 그래. 뭐 하려고? 임의자를 위해서. 그때는 몇 개월 빌려주고 해소하는 거 가능하다고요? 8개월. 다음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 있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든 무상 사용케 하는 계약인 사용대차가 됐든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다. 거기다 체크. 무엇으로 한다고요? 서면 계약 거기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때 농지 임대차 계약은요, 등기가 없어도 그렇다 체크해. 등기가 없어도, 임차권 등기가 없어도 두 가지 조치만 취하면 임차인은 보호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시구 운면장한테 가서 확인 대장에다 기록해달라고 해서 확인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농지를 오늘 인도받으면 다음날부터 등기가 없어도 농지 임대차는 그대로 어때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말은 바로 임차인 보호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임법에 따라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바로 주택임차권 대항력 발생요건 공부했죠?
자, 그래, 그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임대차 기간, 이것이 개정됐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잘 이해 두셔야 돼. 아까 대리 경작 기간 몇 년을 보장이라고 그랬어요? 대리 경작 기간 3년.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남은 농지 임차해가지고 사용대차해서 농지 딱 넘겨받자마자 빌려오자마자 어마어마한 걸음이 됐어. 농사와 잘 재보겠다라고. 근데 농사 가을에 어마어마한 수확 올리니까 주년 뺏어가 버렸다. 임대차 그냥 파기하고. 그런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걸음바를 몇 년 간다고? 3년간. 그래서 최하 3년은 보장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년. 근데 이 농지를 임대차 했던 목적이요. 또 무상 사용대차 했던 목적이 이거 하려고요.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려고 빌렸어요. 여기 봐봐. 단형성 식물을 하면 대표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가수나무, 유실수, 뽕나무, 아까 공부했죠. 또 약초, 인삼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이런 거 나무 심은다, 가수나무, 유실수, 그 다음에 뽕나무 심은다, 뽕나무에 뽕나무. 또 봐봐. 그 아까 약초인 인삼 심다 이런 것들 다 단형성 재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빌렸는데 봐봐. 농지 소재가 다시 해소해가 3년간만 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인삼 3년 차인데 뿌리 이만하게 클라고 하니까 뺏어가 버린다? 속 터져버리지. 그쵸? 그래. 3년 상한 별로 뿌리 얼마 안 클걸? 제가 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그래. 그래, 느낌이. 3년 상한 별로 안 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한참 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탄력받은 거.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최소한도 3개월 지나야 탄력받기 시작해. 아직까지 탄력 안 받았다면 빨리 탄력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예. 공부도 시작한 지 3년이 아니고 3개월이 지나야 탄력이 왔대. 그래서 이 인삼도요, 씨 쓰면은 3년 차부터 탄력받아 푹 커버리거든. 그래서 최소한도 5년 보장하자 이렇게 하고 몇 년이야? 5년. 3년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3년 막 클라고 했는데 뺏어가 버린다. 그러면 인삼 다 뽑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속 터져버리지. 상품성도. 그래서 단형성 식물 재배로 한다면 몇 년 보장해 주자? 5년. 이걸 이번에 개정했어. 이번에. 그래서 그것 알아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법에서 야 임대차 계약 맺을 때는 서명계약 해라. 계약서 보니까 계약 기간을 임대차 계약 안 써졌어. 안 써졌어. 기록이 안 돼버렸네. 근데 또 이 농지소가 지 마음대로 농지법을 몰라가지고 야 우리 임대차 1년 해서 1년을 써놨어. 이거 꽝이 꽝. 알겠죠? 3년 미만을 써놨다. 아까 대안양성 시험 재배로 했다면 그 5년 미만을 써놨다. 그건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다 3년 5년으로 계약된 걸로 간주해야겠다. 알겠죠?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 연결됩니다. 다만 임차인이요. 그 임대인에게 이상한 그 사유가 발생해서 뭐 어디 그 임대인이 농지 소유자가요. 저 군대 갔다 오려니까 네가 좀 임차 좀 해서 농지 좀 빌려 써라. 알았어. 갔다 와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 농사 열심히 지고 있을 테니까 풀밥 안 만들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일정한 사유 있으면 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을 임차인이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누가 주장해 주면? 임차인이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거 된다 이렇게. 알겠죠? 누가 인정하면요? 임차인. 결국 이 규정은 임대차 기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임차인이 그 짧은 기간도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효과 1번, 2번, 3번 꼭 봐주세요. 1번 이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 점점 봤잖아요. 이런 규정들 바로 누구에게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그 계약서에 써졌어. 누구에게 불리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임차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임대인 하면 틀리고 임차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효력 없도록 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겠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임대인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차 기간이 3년차 5년차 다 끝나고 있어. 그러면 다음에 갱신하기 싫다 농지 소유자가. 그러면 나 갱신하지 않고 내가 농사 짓는 걸 해소한다 이렇게 미리 의사표시해야 돼. 몇 개월 전에 해야 된다? 3개월. 좋습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다른 농지 알아보고. 그래서 3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걸 본다 그 말입니다. 3번 이제 금방 이 농지법상 야 3년 5년 보장이라 이런 것은 이 농지가요. 여기 농지가 이 농지가요. 사유 농지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 땅일 때 누구일 때 적용한다고? 개인 땅.
그래, 이 농지도 국가가 가지는 농지, 국유재산 농지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농지, 국유, 공유재산 농지라고 그래. 이런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농지는 이제 금방 공부했다. 이런 것을 적용하잖아. 그래서 국가 그 농지 우리가 임대차 해가지고 빌려왔다. 그러면 국가에서 야, 우리 지금 뭐 써야 되니까 다시 줘. 그러면 바로 줘도 할 말 없어요. 뺏어가도 할 말 없어. 누구 것은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가 지자체. 3번이 그거예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농지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공부했던 것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죠? 자, 그거 봐두시면 좋겠고, 넘어가셔서, 농지 보전이 나오죠? 농지 보전차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것을 농업진흥지라죠? 이 농업진흥지역도 잘 좀 봐두시면 좋겠는데, 먼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누가 어디다 지정하는가, 이거 아시면 되겠어요? 누가 지정할까요, 이거? 오, 보고도 모르겠어? 누가 지정할까? 오, 씨. 오, 좋아. 중에 이거 가지고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 농업진흥지역은 어디다 지정할까? 1. 산에다 지정한다. 2. 바다에다 지정한다. 3. 농지에다 지정한다. 그렇죠, 그렇죠. 농지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농지에다 지정할 때 개발하려고 지정할까? 보존하려고 지정할까? 좋습니다. 이거 딱 이렇게. 그래, 농지에다 지정하는데 보존하려고 지정한다. 이때 이 농지도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 농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이 흐르고 있다. 물을 이용해서 농사지는 농자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 들여서 경지정리 사업을 해요. 이렇게 예쁘게 농지 경지정리 사업하죠. 돈 들여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아직 농지는 농지인데, 여기 농지인데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농지, 예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 것이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알겠죠? 농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농업진흥지를 이렇게 딱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다라고 할 때, 여기 농지, 경지정리 사업이 끝난 농지였다면 지정하면, 주변 농지 개발해서, 토해질 오염, 수질 오염 이렇게 하면, 농지 보존한다 그러면서 넓게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천까지 넓게 지정해버려요. 이렇게. 알겠죠? 하천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물이 오염되면. 그래서 넓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계단식으로 된 농지도 있고요. 아직 경전이야. 여기까지 넓게 지정해버려요. 농업진흥지. 이걸 지정할 때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정한다고? 농지법에.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사가. 조금 해냈잖아요.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 농림축산식품장이 지정한다. 그럼 틀겠어요. 이것은 농지법상 용도적 아니에요. 농지법 법상 농업진흥지역은 국토법상 용도지 아니에요. 무슨 법상 용도지 아니다고?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적은 크게 국토를 봐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국토를 이용할 때에 계획지를 이용을 하도록 도시공간으로 딱 용도지를 정해주죠. 몇 가지로 크게 정한다고 그랬어? 용도적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정해요? 네 가지. 뭔 뭐? 농이 뭐예요, 이제? 농자. 오, 좋았어요. 이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이에요, 용도적. 뭐다고? 용도적이. 알겠죠? 용도적.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재난경 보전지. 그래, 도, 간, 농, 자가 국토 개법명사 용도직인데,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법명상 용도직이 아니다? 아니다. 무슨 법이 있다? 이것은 농지법이 있다. 누가 지하냐? 시도사가 지한다. 어디다 지하냐? 농지에다 지한다. 뭐라고? 농지 보존하기 위해서 지한다. 이렇게 알았어. 이때 지정할 때 시도사가 지한데 지정을 함에 있어서 미리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하면 농업
농업 책임자인 더러 농림축산식품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좀 지정을 해도 됩니까? 장관님, 그래, 해라. 라고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그래, 지정을 하고, 이렇게 봐봐요. 이걸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제할 때도 누가 해제하느냐? 시도사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봐봐.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게,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여기 도시지역은 아까 몇 가지로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지정됩니까? 다시. 네. 그렇죠. 뭐, 뭐? 오, 좋아요. 이게 딱딱 나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지역도 세 가지 있죠? 네. 뭐, 뭐? 그렇죠. 보전 생산 계획까지 있어요. 이렇게 용도적이 있는데요. 이 농지가 있다. 여기도 농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 시도사, 이 농지라고 해서 농지 보전차 무조건 다 지정하는 거 아니고 어따는 절대 지정 못하냐? 여기는 지정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지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전용하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알겠죠? 여기다 지정한 거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는 지정할 수 있냐? 있어요. 여기다는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재난 보전지역도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녹지역은 무조건 다 지정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행정구에 있는 것은 지정 못한다. 어디에 있는 녹지역은 지정 못할까? 오, 좋아. 대단하시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기 녹지적은 지정 못하고 육대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녹지적은 지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에 있는 녹지적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 저 제도에 있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녹지적도 지정할 수 있다. 팔도대에 있는 시군에 있는 녹지적도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는 못한다? 오, 좋아, 좋아. 그거 꼭 아셔야 돼. 이해되죠? 자, 그래서 특별시의 녹지역 빼고 나머지 녹지역하고 관리, 농림, 자연 보전 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어디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냐면은 여기 봐봐. 주거지역에도 상업지도 공업지도 농업진흥지역은 없어요. 알겠죠? 녹지역은 있겠죠? 아까 서울특별시 빼고. 관리도 있죠? 여기도 여기도 있는데 어디에다 농업진흥지다라고 친 곳이면 그 지역은 용도지 뒤집어져 버릴까? 어디다 농업진흥지다라고 칭하면 그 용도지 뒤집어져 버려. 와, 맞으려고 했는데 그래,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 관리적에 있는 땅이 있는데 농지를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경제적인 사업 끝나고 오늘 여기 시도사가 여기다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딱 주무시면 이 땅은 이제 관리지역이 아니라 자동으로 뭐가 되냐? 농림지역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 했잖아. 관농농 결정공식 한 주. 생각나요? 국토부 공부할 때? 생각 안 나는 것도 이상하는 것이고, 난 것이 당연한 건데,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그거 달달다 여자 그랬잖아요. 관농농 결정식 한 주. 생각나요? 그래, 아무튼, 관리자가 안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를 중고시한 적은 이 국토법상 농림지로 결정 고시 된 걸 본다. 관농농 결정식 한 주. 생각나요? 날 거야, 아무튼. 여러분 생각나죠? 다 난다고 하잖아요. 자, 아무튼, 여기 잘 봐두세요. 자,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봐보세요. 이 농업진흥지역 봐봐요. 농업진흥지역은 이 시도사가 지정했건만 이 안에 여러분 농지 소유자가 됐어. 농지 소유자다. 근데 농업진흥지역 묶여버리면 지정할 때 의견도 듣습니다만은 주민. 농업진흥지역 묶이면 농지 팔 때게 쉽게 누가 사가겠어? 안 사가겠어요? 안 사가요. 왜? 여기다 사 둬봐야 농사 재야 되는데 또 개발하기 쉽다 하는데 토지 가격이 상실이 높지가 않아요. 내가 대팔라고 할 때 누가 안 사간다면 농사할 사람 별로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 미안하다.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 소자인 농지 소자들, 농업인이 농지 소자는 또 농업법인 농지 소자는 한국 농업산세계 매수 형태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누가에게 배송할 수 있다고 한 거 농어촌한테 이 농 좀 사주세요. 알았어, 사줄게. 그래서 그때 사줄 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줄 수가 있어야 했다. 알겠죠? 뭔 가격? 감정. 좀 생각 좀 해줍니다. 또 하나 봐보세요. 여기 봐봐. 이 농업 지능 지역은 다시 두 가지 용도 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해.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그 구역을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두 가지가 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 농업 지능 지역을 넓게 지정했지만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 되는 지역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있죠. 농지도 있죠. 그렇죠? 이때 이 농지가 집단화 돼서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을 하도록 하고 개발 함부로 못하도록 하자 할 때 여기다는 농업진흥구역이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뭐라고? 농업진흥구역이.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수질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인근에 농지에다 지은 것이 뭘까? 무슨 구역으로 지정될까? 이름이. 오, 좋았어. 농업보호구역. 역시 공부가 됐으니까 금방 나오시네. 자, 농업보호구역. 이건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지금은. 지금은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금방 시험 날짜 다가옵니다. 여름에 좀 땀 몇 번 흘리고 그리고 추석 세버리면 금방 시험 보러 가야 돼. 볼펜 들고 또 가야 되거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자, 아무튼 농업보호구로 구분칭한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농업진흥구역 무엇과 무엇을 구분칭한다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며 여기는 농업진흥구역 바꿔 농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 봐봐. 행위장관에서 어디가 제일로 개발하기 쉽지 않고 농사 주로 지어야 되냐?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또 그렇다. 농업진흥구역 밖은 여기보다 훨씬 행위장이 풀어있다. 규제가 완화된다. 알겠죠? 이때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농토지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지적도상 바로 한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딱 걸쳐있어.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 밖에. 그때 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여기가 농업진흥이 빨간 데가 농업진흥지역이요.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편입되어 있고 밖에 있어. 어디 가도 행위장이 풀려있다고 했어. 여기가 밖에가 더 개발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때 이쪽에 속해 있는 면적이 바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했던 이 땅은 농업진흥지역 행위장을 적용하고 이쪽 땅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행위장을 각각 적용해요. 근데 이 규제가 세다고 하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된다고? 이하. 이하면 따로따로 이하면 토지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야, 조금밖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 밀어줘 버리자. 그래서 통째로 행위장이 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행위장을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 알겠죠? 얼마 이하가 걸쳤다면. 오, 좋아 좋아. 또 여기도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보세요. 지적도상 보니까 이렇게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농업보호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에 걸쳐있어.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에 걸쳐있어. 양다 걸쳐있어. 근데 이때 걸쳐있는 정도가 각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각각 행위장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어디가 더 행위장이 세다고 했어? 여기하고 여기. 그래, 진흥구역. 뭐라고? 진흥구역. 진흥구역이 세다고 했어. 세다고 보는 그 지역에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걸쳤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용하면 토지 효율성을 제어하니까 야, 완화쪽 다 밀어줘버려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되죠? 여기까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이 파트 나름대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농업 보호구에서는 단독택은 건축 가능합니다. 알겠죠? 무슨 건축 가능하다고? 단독택 이런 것 정도 알아주시고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통과하시고 붙어있는 것이 안 떨어져요. 자, 196페이지 196페이지 보면 가로 3번을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몇 번을 말씀드렸다고? 가로 3번.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법상 농지 전용을 보죠. 여러분 거 농지가 있는데 농지를 농지가 아닌 용도로 쓰는 걸 농지 전용을 하죠. 이때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땅값 올라갈까 일반적으로 떨어질까? 누가 떨어진다고 그러던가요? 더 생각을 못했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기 정말 어려운데. 농지, 이 농지가 있었다. 이 농지 원래 1억밖에 안 됐다. 이 땅 면적이 천정부터다. 1억인데 이게 완전히 전용되었다. 전용이 돼가지고 공장 용지가 됐다. 주택 용지가 됐다 하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전용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농진 상태에다 돈을 쏟아 부었는데 전용할 때게 돈이 쏟아 부었으니까 돈을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는 전용은 막 한다 못하게 막고 있다? 막고 있어. 이걸 규제라고 그래. 그때 전용하려면 야 이거 하고 해. 이거 신청해서 이거 받고 해. 이렇게 알겠죠? 또 야 일정선 신고해가지고 신고를 관청에서 수리해야 해. 이렇게 알겠죠? 야 행정센서는 바로 협의하고 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돼요. 허가 대상 허가 받고 신고든 신고 즉 나와야 전용이 가능하고. 여기 주무장관 아까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네들이 저기 주거지역에다 상업지역 공업지 따라고 지정해서 농지를 전용시키려고 한다. 그때 협의를 해. 뭐 한다고?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이네들도 이네들도 농지전용 협의를 해. 누구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하냐? 농림축산식품장관 농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어. 알겠죠? 여기 이때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허가권자는 원칙은 농장이 농장. 누구다고? 농장. 농림축산식품장이 허가권자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근데 이 농림축산식품장이 다 허가권 행사하는 거 아니고 일정한 면적에 따라 시도사한테 위임하고 또 일정한 면적 조그만 것들은 시장에서 구청에 위임하고 있어. 허가권한을. 그건 시험공으로서 몰라도 돼. 그냥 원칙은 누굽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장이다. 그리고 그러면 농지전용 신고는요. 어때? 신고서 내고 신고증만 수리되면 신고증 줍니다. 이건 정말 절차가 간단한 거예요. 이건 농민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예요. 아죠? 그래서 이 농지용 신고는 누구를 위한 주택이라고 해서 제가 누구를 위한 배려라고 해서 신고만 하고 전용해라. 그래 농민하고 두고 어민들. 저 바닥 근처에 살고 있는 어민들 농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농지 전용할 때 그냥 농민과 어민들은 신고증 내고 신고서 내고 전용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봐보세요. 농민과 어민을 배려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전용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신고서 들고 농림축산식품장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저기 세종시에 있을까 서울에 있을까 아무튼 세종에 있을까요? 그래 세종으로 와야 되겠어. 그러면 농지전용 신고를 농림축산식품장한테 하도록 과배서 하고 있다면 저 진도에 계신 분이 오토바이 타고 신고서 하나 들고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또 저 거제시에 살고 있는 농민이 이렇게 와야 된다 말이야. 저기 보길도에 살고 있는 농민도 와야 돼. 속 터져 버리죠. 보호가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야 신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관청에다 내고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걸 꼭 알았어. 알겠죠? 신고는 어디다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오 좋았어. 이걸 먼저 크게 가닥을 쳐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 이때 봐보세요. 협의를 맞춰 여기 협의를 맞춰서 전용하게 있는 농지 여기 봐봐. 협의를 맞춰서 법적으로 협의를 맞춰서 전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농지는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여기 신고 대상에서 신고증 냈던 것은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아시죠? 알겠죠? 꼭 알아주셔요. 자, 그 내용이 바로 196페이지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바로 주무장관 지자체장은 누구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농림 축산식품장 보고 계세요? 그래 아까 했어. 주상공을 지정하려는데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됐다. 도시공개세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농지가 포함되면 농지용 협의를 한다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또 2번 계획관리역 지구단위급을 지정할 때 해당 구역에 농지가 포함될 때도 농장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녹지역에 또 개발정의 농지에 대한 개발형 허가 토지형병의 허가를 내릴 때도 농지중 협의를 거치구나 이런 걸 읽어보시고 3번 농지중 신고는 어디다 갖다 하냐 시장에서 구청장 이게 이제 알아야 될 3번은 좀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떠한 용지로 전용해서 나갈 때는 시장에서 구청장 신고하면 되냐 3개밖에 안 되니까 3개를 달달달 농업인 주택을 친다 어업인 주택을 친다 농업인업 공동생활편의시설인 마을에 간 놀이터를 농지에다 설치하려고 한다 그래서 농지 전용에 수반된다 농산물통 가공시설
이런 거 농산물 연구시설 이런 걸 설치할 때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보이세요? 자, 그 봐요. 가로 4번. 이렇게 나름대로 허가를 받아왔어요. 허가를 받아왔는데 이걸 취소당할 수가 있어요. 뭐 당할 수 있다고? 취소당할 수가 있어. 그 취소 사유가 바로 7개 있는데 7개 중 6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취소사유, 하나는 취소해야 한다라는 필수적 취소사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어떠한 사유를 걸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가 딱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를 눈여겨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오, 좋았어, 좋았어. 핵심을 찍었네.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이 농지전용 허가를 여러분이 받아갔어. 농지전용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막 가서 공사할 거 아니에요. 전용공사. 공사를 하게 될 때에 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가지고 엉망진창하고 있으면 야, 공사 중지해 라고 조치명을 내릴 수 있거든. 근데 명령을, 그 명령을 또 위반했다. 그때는 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아웃시켜라. 취소 꼭 시켜버려라. 조치명령을 위반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허가 받아갈 때 거짓말 쳐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갔다 들통났어. 그때는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갔다면요. 봐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갔다. 오늘 허가 이거 전용한다 받아갔다.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야 돼. 그 공사를 미적기 걸으면서 몇 수십 년 동안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2년만 기회줄겠다 이렇게 했어. 몇 년이요? 2년. 2년에 농지 전용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때는 농지, 여기 봐봐.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았던 농지, 바로 농지 전용하려고 취득했던 것은 아까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냐면 농지 처분 명령사 따라가냐? 2년. 몇 년이요? 2년. 그때야 1년에 팔아라. 이렇게 농지 처분 명령서를 내리기 전에 법에서 1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했던 자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2년. 만약 2년 안 들어가면 두 가지에 걸려요. 하나는 농지 처분 의무사에 걸려서 1년에 처분해야 돼. 또 하나는 농지 전용 허가 임의적 취소사에 걸려서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잘 알아주십시오. 또 이제 취소 면하기 위해서 들어갔어. 공사 들어갔는데 2년에 들어갔는데 그 농지 전용 공사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해버렸어. 공사 중단. 공사 막 포크 막 하고 있던데 인부들 다 도망가버리고 공사 중단됐어. 그때 몇 년상 중단하고 있으면 다시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냐? 1년. 몇 년이요? 1년. 그러면 농지 전용 못하는 거야 이제. 게임 아웃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요. 자, 들어봐. 우리가 건축법상 여러분이 건축을 받았다. 건축을 받으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오, 좋았어. 공장만 몇 년이에요? 3년. 만약 그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 그냥 건축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좋았어, 좋았어. 하여야 한다. 중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거기 하여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것 같아 보니까. 자,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 정말 반성해야 돼. 밥을 6그릇 굶어야 돼. 6그릇 굶는 다음 이틀 굶어야 돼. 자, 아무튼 농지법상 아까 농지 허가받고 나서 2년에 전용공사에 안 들어갔다 그때는 농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농지법은 농지법. 그래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거 중에 여기는 할 수 있다. 2년에 안 들어갔다 농지 전용공사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농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건축법은 2년에 건축가 받고 2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면 건축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야한다. 하야한다. 건축법 하야한다. 공장은 3년 하야한다. 알겠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안 들어가면 그 건축가를 취소하야한다. 알겠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주택법상 30호 이상 단독택, 30세 이상 공동택, 한옥은 50호 이상 그런 한옥, 또 대지는 1만 6대 이상 대지종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관할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르면 그 주택법에서는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까? 하게 됩니까?
오, 좋았어. 여기 맞았어. 5년. 5년에 착수를 해야 되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거기서 연장할 수 있냐? 1년 연장할 수 있어. 그렇게 연장받았건만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업계획승권자는 사업계획승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좋았어. 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대단하네. 거기는 할 수 있다. 건축법만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 사업계획승 취소할 수 있다. 농지법 농정허가 취소할 수 있다. 꼭 알았어요. 뭔 법만 해야 한다. 좋아, 좋았어. 그걸 여기서 생각해 두셔야 돼. 알겠죠?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농지 전용 허가의 임의적 취소하여 여섯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 취소하여 하나를 잘 묶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그리고요. 여기 봐봐요. 농지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전용한다. 전용하면 아까 농지 가격이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뀌어서 쓰임이 있게 되니까 바로 지목도 바뀌고 뭣도 바뀐다고? 지목. 이제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전용했다. 전용했는데 여기다 주택 졌다 그러면 이 땅은 뭐로 바뀔까? 지목이 전였다 답였다 가수 땅이 뭘로 바뀔까? 주택이 들어오면 대가 될 것이고, 여기다 공장 졌다면 뭐가 될까? 공장 용지가 될 것이고, 여기다 창고 짓다면 뭐가 될까? 창고 용지가 될 것이고, 여기다 주차장 만들었다 그러면 뭐가 될까? 주차장이 될 것이고, 여기다 주유소 만들었으면 주유소 용지가 되겠죠. 이렇게 지목이 탁탁 바뀐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지목이 바뀌면은 이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가. 그때 이 전용에 의해서 땅값 올라갔던 거 그것 중 일부를 해소하겠다. 돈 좀 내놔라. 그 돈 우리가 걷어가지고 간청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대체 농지 조성해서 우리 회원들한테도 주고, 또 이미 있었던 저 농지 관리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농로도 만들어주고 또 포장도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쓸 테니까 이 농지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전용한 자에게 돈 좀 내라라고 하는데 그 돈 이름이 뭘까? 농지 보전 부담금. 뭐라고? 농지 보전 부담금.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지를 전용하려고 할 때는 이 돈을 내야 한다. 이 돈을 내야 하는데 사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바로 예를 들어 사후 납부를 허용할 수가 있어. 일정 기간까지 내라 그랬는데 안 냈어. 그때는 농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99페이지 농지 보전 부담이 나오죠. 찾았나요? 농지 보전 부담금. 자,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을 어디다 갖다 대냐? 농지 관리 기금을 운영 관리한 자. 그다. 어디다 갖다 댄다고요? 농지 관리 기금을 운영 관리한 자. 지금 누가 그걸 관리하고 있냐면은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돈을 여기서 받아라라고 위탁해 놨어. 어디다 위탁했냐면은 한국 농어총사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시험금으로서 이 농지보전 부담을 누가 내느냐? 그 친구들이 내요.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 여섯 명이 되죠? 여섯 명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뭐가 꼭 들어가냐? 오, 좋았어. 아니, 잘 나가다가. 전용, 그것 다 체크해. 전용 체크해. 무조건 찾아가지고, 전용은. 박스 안에서 전용 다 체크해. 그래, 뭐가 꼭 보여야 이 돈 낸다고? 전용이 안 보이면 되지 않아요. 알겠죠? 뭐가 보여야 꼭 낸다? 전용. 그럼 끝났어. 이거 내 할자를 기억할 때 전용. 다만 불법 전용할 때는 이거 돈 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합법 전용이에요. 불법 전용은 감옥 갈 수가 있어. 검찰에 잡아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합법적인 절차예요. 이것 받아서 이거에 이렇게 이런 거 걸쳐가지고 전용하면 합법적이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농지보전 부담을 내는데 인축 봐봐. 인축 페이지 보면은 인축 페이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보고 계셔요? 그 말을 만들어봐. 사용 옆에 딱 허가 또는 신고 협의 세 가지 써봐. 허가 신고 협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할 때 뭐 거친다고? 허가를 거친 경우가 있고 또 뭐 한다고? 신고를 한다고 또 뭐 한다고? 협의. 이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 이때 여기 보셔봐. 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전용한다, 신고해서 전용한다, 협의 거쳐서 전용한다. 이것은 완전히 농지를 엎어치는 거예요. 농지가 아닌 용도 바꿔 쓰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런데 농지가 있는데 지금 이 농지를
타용도로, 타용도로 일시 사용한다. 그때 세 가지 절차가 있다고 했죠. 뭐 받는다고? 허가, 또 뭐 신고, 또 뭐 협의. 이렇게 허가 받아서 신고 마치고 협의 걸쳐가지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써. 여기 봐봐요. 타용도로 일시 사용한다. 일시 사용은 전형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형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쓰고 사용하고 일시 사용하고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냥 농지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전형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로 농지 전형할 때 합법적 전형할 때 내게 하는 농지 보전 부담금 그때 내게 한다 안 한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해되죠? 거기는 전형이란 말 없잖아요. 농지 전용이란 말 없죠?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농지 전용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농지 전용이 아니라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협의 신고. 이것은 전형이란 말 없으니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공부에서. 그 옆에다 써놔. 농지 보전 부담금 절대 낼 일 없다. 이 친구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해된가요? 그래, 이때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한다는 것은 거기 어떤 용도로 쓰냐. 거기 1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대상도 아닌 간이, 간이란 말이 뭐냐면은 간편하고 쉬울 일. 간자가 간편할 간. 이자가 뭐냐, 이자냐면은 한자로 쉬울 일, 쉬울 일. 뭐라고? 쉬울 일. 그래서 아주 간편하고 쉽게 농업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간이 있다 떠나죠. 간이. 또 가다가 농수산물의 간이 있다 떠나죠. 간이. 간이 찾았나요? 간이, 간이는 뭐 한다고? 잠시 쓰고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일시 타용도 사용허가 받아 쓰는 거예요. 이것은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아니. 알겠죠? 이건 뭐라고?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비대. 뭐 여기 봐봐요. 이때 이 농지에다가 간이 농축산업용 시설 설치하려고 그래. 그때는 잠시 쓰고 다시 복구하겠다라고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우리가 할 때는 허가 받는다고. 이걸 하려고 한 친구가 바로 행정관청이다. 국가 지자체다. 그때는 협의한다고 그래. 협의. 뭐 한다고? 협의. 우리가 할 때는 못 받는다 하고 우리가 할 때는 허가. 행정관청이 국가 지자체 할 때 뭐 한다고? 협의. 그것도 이해 두셔. 이해 돼요? 협의할 때, 협의한다 그때는 누가 할 때 건다고? 국가 지자체 행정청에서. 알겠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가 돼서 허가받고 전용,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 협의 대상인 것은 우리가 아니고 국가 지자체가 잠시 쓸 때는 협의한다 그래요. 자, 다음에 통과하고요.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농지보전 부담금을 오른쪽에 보십시다. 이 농지보전 부담금은 아까 그자들이 내는데 이때 이 돈은 바로 얼마를 갖다 내야 되냐. 이 봐보세요. 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농지를 전용하려고 그래. 근데 이 면적이 천정부터예요. 천정부터. 이 농지를 지금 합법으로 이런 거 거쳐가지고 전용하려고 하는데 농지보전 부담금 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제곱미터당, 이 농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가 딱 기재되어 있어. 그 농지 토지 대장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 개별 공시가. 이 개별 공시가 제곱미터당 다 기재됐는데 제곱미터 뜻 알죠? 제곱미터 앞에 뭐가 숨어있다고 했어? 1. 그래서 7미터. 1제곱미터는 이 농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봐봐. 1미터, 1미터 정사각형 있다 그러면 이게 1제곱미터죠? 그래. 그래, 1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다 기재되어 있는 거, 땅마다. 이때 이 땅은 개별 공시가 10만 원 되어 있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농지를 전용하려고 한다. 그때 농지보전 부담금 얼마 되냐? 이것은 30% 돼요. 근데 그 30%가 5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5만 원 최고 안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 개별 공시가 30% 내게 하되 그 30% 됐다가 바로 전용하지 않은 면적을 곱하면 내야 할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곱미터당 개발공시가 30%가 얼마를 쳐가면 얼마가 최고한도다고? 5만 원. 알겠죠? 그때 그걸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넘어가 봐요. 넘어가셔서 보면 없지만 보이잖아요. 보이죠? 넘어가서 보면 없다는 거 보이죠? 없다는 거 보이죠? 없다는 거 보니까요. 이때 농지보전 부담금 관련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농지를 전환한다 그때는 농지보존 부담을 감면해 줄 수 있어요. 뭐 해 줄 수 있다고? 감면.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아까 어떤 경우에는 농지 전환할 때 신고한다고 그래서 누가 할 때요 주로? 그래 농민들 어민들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농업인 주택 진다, 어업인 주택 진다, 농업인의 공동생활편 마을에 간 진다, 어린 노트 만든다 이런 거 할 때에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이때 신고하고 하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 포함해서 그때 농지보존 부담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감면해 주기도 해요. 알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제 이 농지법의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금방 살펴봤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농지법이 남도 가다에 쓸 거예요. 쉬었다가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